궁금하네 또. 난 진짜 여기 진짜 자신 있어요, 솔직히. 진짜. 진짜? 제 인생 갈매기 쌀집이었어, 진짜. 제가 화풀의 성지, 성수동을 또 다녀왔습니다. 아, 여기서 20년째, 정확히 22년째 네, 장사를 하고 계신 그런, 그런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브루노마스라든지 뭐 슈퍼스타가 오는 곳인가요? 네, 왔어요. 아, 브루노마스 왔다 갔으면 진짜 웃겼겠다. 그러니까. 그럼 인정. 그럼 인정이지. 브루노마스는 실제로 본 적도 있긴 한데 거기에 나눠지고 이제 남궁민 씨. 아~ 그리고 정말 정말 맛집 정말 좋아하시는 분 알죠? 박세린. 아, 세리 언니 약간 부장되는데 세리 언니 맛집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햇님 조사원이 조사한 식당 함께 보시죠. 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아우. 어, 언니 또 자신 있다. 아, 성수죠. 뭐 핫하긴 해요. 맛집의 성지. 어떻게 눈이 오는데요? 눈이 오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분 해님입니다. 너 오늘도 너무 추운데요? 어, 세상에. 아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줄만 서려고 하면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해님 조사원은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만 가는 근데 언니 예뻐요, 근데. 화면이. 어. 근데 눈 오니까 영롱 같다. 또 옷도 딱 맞춰오셨어. 와, 너무 많이 오는데? 진짜 나요? 대폭설. 우와, 가슴 눈이 이렇게 커? 언니, 어, 빨리 점점 머리에 쌓이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오십니다. 간장은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주사다 박대기 기자처럼 되겠는데요? 약간 미쳤었어, 그래가지고. 우와. 어머, 맞아. 어머, 나 지나칠 뻔했잖아요.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 바로 이곳입니다. 뭐야, 뭐야? 뭔데? 어디죠? 한복판에 있다니까요? 아, 진짜 혹시... 핫한데 되게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이 간판부터 딱 보시면 아~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 아세요? 여기 한복판에 있잖아요. 네, 사거리 한복판에. 완전 한복판에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에 줄을 제일 많이 서 있더라고. 근데 볼 때마다 줄이 항상 있어요, 저기. 아, 저. 야, 줄 봐라. 어떡하냐. 저렇게 눈 많이 오는데. 성수동이 원래 구두 수제화를 만드는데요. 가지고 네. 피혁 공장이 많고 처음에 문 열던 당시에는 근처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런 분들 주로 오셨다고요. 그 시대에 또 네, 공장이나 가게들은 거의 뭐 다 재개발 많이 됐는데 여기는 굳건히 이 집이 약간 2003년에 오픈해서 횟수로 22년 된 집. 진짜네. 야, 저 간판도 에이. 처음 달았던 그 간판 그대로네. 대박이다. 점점 노래지고 있어. 간판이네요. 간판 색깔이 조금씩 변색이 되고 있는데 어, 세월 함께 했네요. 젊은 친구들이 꽤 많네. 다 젊은 친구들인데요, 뭐, 진짜. 아니, 포스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글씨체가 맛집 글씨체야. 찐이네. 맛집 스타일이야. 그 글씨체를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줄 서야지. 뭐 하는 거야? 야, 눈 봐라, 눈. 우와. 여기는 휴? 아유, 줄. 쓰는 걸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진짜 노포 스타일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아, 여기 숙이구나. 아, 다 적어요. 노포는 그래요. 네. 잠깐만,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야. 다들 젊은 맞아. 분들이시네요, 줄 서신 분들. 그러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없네. 다 적으시는 분들이 다 젊은 사람이에요. 대기 손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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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몇 번째예요, 도대체? 나 26팀이야.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난 오늘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전화에.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몇 바퀴 울어야 돼? 정신이 살짝 나갔었어, 당당히 혼자. 네, 여기 진짜 참나다. 너무 좋다. 아, 맛있게 드세요. 어,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 저도 여기 합석해도 되나요? 네. 네. 여기 있네, 그래도. 네, 그래도 저기 안은 좀 따뜻하더라고요, 다행히. 난로가 있습니까? 저 난로 딱 보이시죠? 난로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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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으로 막 들어가는데 여기 너무나 대면에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적어놓고 전화 받고 오신 거예요? 네. 저 여기 카페 있어요. 아, 카페. 아, 성숭이 모도 카페숍 갈 데가 또 많으니까. 어, 전화하신다. 아, 어, 아 전화를 하시는구나. 전화 안 받으시나 보다. 어머어머머, 전화해서 지금 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 7시 반이잖아요. 이 시간이면 저녁을 다 드시고 계신 거야. 그럼 이제 앞에 후루룩 나가시는 거지. 네. 아, 대단하신 것 같아, 그렇죠. 어우, 쭉쭉. 어머. 어머어머머, 들어가신다. 아, 들어가신다. 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들어왔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 하루는 먹을 수 있겠죠, 다들? 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에. 또 이렇게 엄청. 저희 지금 몇 팀 정도 남은 거예요? 오히려 적으신 분이 더 많이 오셨지, 들어가신 분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고향에. 너랑 나랑 둘이나 맞다. 어머 너무 귀여워. 우와, 실제 고양이구나. 어, 뭐야? 너무 귀엽다. 저 아이 없었으면 저는 누가 자고 있어요, 고양이가? 아, 지금 전화, 전화 온 것 같아. 전화요? 어, 아니, 저 이거 입장인가요, 이제? 여보세요? 네. 아, 뭐야, 남자친구인 줄. 아, 네. 아니, 남자친구보다 더 반갑게 앞에 분이 가셨나 보다, 다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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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 안녕하세요. 저 전화 방금 받았는데, 네네네. 찐바이브 진짜 옛날 노포의 느낌이 나는 게. 아, 근데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많지 않네. 노포의 특징이죠, 좀 약간 그런 게. 네. 이 조명조차도 그렇고. 근데 여기 원래 20년 전부터 있었던.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저게 되게 특색 있어 보이는 거. 너무 신기한 거죠. 벨이 없네, 역시. 벨이 없어요, 여기. 벨이 없지, 옛날에 벨이 없지요. 어, 사장님,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일단은 갈매기살. 한. 아니, 아니, 조금 피시죠. 네. 일단 생으로, 네. 아, 네 개. 기본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럼 소를. 그람수가 200g. 아, 200g이요? 아, 맞아. 맞아, 여기 용량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른 데 막 150, 막 비닐씩 주잖아요. 200g이요? 200g. 1인분에 200g.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게 16,000원이에요. 와, 괜찮네. 특수부위. 괜찮네. 특수부위. 돼지에서 나오는 그 한 마리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0g밖에 안 돼요. 언니는 마리... 몇 마리를 드신 거예요? 네 마리밖에 안 먹었어요. 네 마리밖에. 네 마리밖에 안 드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기본이구나. 와, 된장찌개부터. 아, 맛있겠다. 아, 나 이런 서비스 너무 좋아요. 아, 전형적인 저 고기 된장찌개. 아, 제 고깃집에 나온 된장찌개 있죠. 맞아. 맞아, 이거야. 근데 저게 너무 맛있어. 정말 이 변하지 않는 고깃집의 된장찌개. 어머! 어머! 연탄 들어온다. 아, 연탄 들어오네. 연탄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저게 신기한 거지. 저 뒤에서 이렇게 꺼내 올 수 있는데 저기가 이제 24시간 동안 안 꺼트리는 그곳이에요. 연탄 주는 곳. 근데 아, 그 뭐. 연탄불에 구우면 그 특유의 그 연탄처럼 향이랑 같이 후연향이 오잖아요. 네, 말 다 했죠, 연탄불은. 어,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이 불량이 익혀지는 순간 끝난 거야, 끝난 거. 고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너무
경로가 색깔 아니에요? 색깔만 봐도 신선한데? 와, 껍데기도 껍데기네. 껍데기 서비스. 아, 야, 좋다. 플러스 5점. 이제 고기는 이제 통으로 들어오신대요. 통으로 들여와서 사장님이 하나하나 다 손질하고 다 써신대요. 구워보도록 하죠. 좀 진지하거든요, 지금. 하나씩 소중하게. 자, 고기에 진심이 편해가지고. 아, 고기에 굽는 거 집중하고 태우지 말고 아주 조심조심히. 어? 어머! 어머어머! 바로 이거! 지방이 적으니까 어머, 얇게 썰어서 빨리 익겠다. 맞아요. 그리고 연탄불이 세요. 연탄으로 구우면 잘못하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진짜 겉에는 바싹 처음에 빨리 익혀야 돼요. 센 불로. 앞뒤 한 번씩만 딱 해서 육즙을 딱 가준 다음에.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그때 조금 이제 익히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야, 연탄향이. 어머, 육즙 튄다. 튀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미쳤다. 고기에서 감칠맛이 나는데? 오, 근데 이상하게 감칠맛이 들고 이상하게 고소한 거였어. 와, 이게 뭐지 하다가 근데 뭐 소금하고 후추를 좀 많이 하잖아. 네. 여기에 참기름이 살짝 발라져서 저는 그래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맛인가 했어요. 참기름 바르면 너무 맛있지. 생각나서 식감이 좀 부드러운 염통 같아요. 딱 저만의 맞아. 갈매기살은 염통 맛이 나요. 어, 맞아요. 맞아. 그 토시살 느낌도 나면서 네. 좀 육향이 세잖아, 특수 부위라서. 아, 맞아. 이번에 그래도 소금 한번 처음으로 찍어보네. 한 10점 정도를 소금 안 찍어 먹었어요. 고기 맛이 너무나 진해서 이거 더 해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맛있네. 왜 인신이 높은지 알겠네요. 성수동이 얼마나 힙한 데가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이 노포, 정중앙에 있는 고기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신경과 정성을 고기로만 지금 완전 승부 보신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맛집들은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파괴해주니 얼른 먹어야지. 와, 식감이 어떻게 삼겹살이 와, 저는 이런 갈매기는 처음 먹어봐요. 아,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삼겹살이었지만 지금부터 바뀐 건 맛있는 갈매기살. 아, 진짜 감탄하면서 먹었네. 갈매기살 맛있어. 궁금해. 제 원픽. 다른 분들도 다 갈비살을 드시는 건가? 다른 메뉴도 있어요? 그 약간 보기에는 숯불 닭갈비 같잖아. 양념 먹어, 양념. 양념 먹어봐야겠네, 빨리. 갈매기살이요? 보통 갈매기살은 소금인데. 야, 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따가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다릅니다. 마음이 갔네. 오유, 야, 매운 거 같은데? 매운 갈매기살 처음 봐요. 아, 팔이 달라지는구나. 2인분 밖에 유추가 안 했어요. 2인분 밖에요? 네, 아니면
그거 안 맵다고 하셨는데 너무 빨간데? 매우 빨간데? 약간 매워 보이는데 이거? 아 매운 거 못 드셔가지고 약간 맵찔이잖아요. 맵찔인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올려놓읍시다. 양념 새빨간이야. 양념 보면 이렇게 무심히 쭉쭉쭉 건드려주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아 맛있겠다. 아 또 맛있겠다. 아. 아, 뭐야 뭐야 꿀팁 뭔데? 완전 하나 하나 뒤집으면 옆에 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휘저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톡톡 치면서 양념 먹어보겠어요. 아 나 전화 진짜 고기 너무 잘 구웠었다. 오. 아 저거 난 저게 진짜 궁금해. 저거 되게 신기한 맛이었는데 빨간 양념인데 매콤한 그냥 매콤한 간장 양념 같죠? 간장 양념인데 약간 매콤한 거야.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근데 매콤한 간장 맛이라는 게 색깔은 완전 매워 보이거든요. 근데 막 매운 맛은 아니었고 양념 시킨 정도의 약간 매콤함? 약간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느낌? 한 중간부터 약간 진짜 그 매콤한 향에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오래 가지 않아요. 아, 잠깐 머무는구나. 네, 잠깐 머물다가 고기 육향이 확 나오는 거야. 궁금하네, 또. 난 진짜 여기 진짜 자신 있어요, 솔직히. 진짜. 진짜? 제 인생 갈매기 쌀집이었어, 진짜. 네, 아, 진짜로. 너무 지금 아, 인생을 많이 갖다 붙여요, 인생 갈매기. 어디 가실 때마다 또 가겠다고 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막걸리. 막걸리 향이 나요. 발효의 향이 나요. 약간 뭔가 탁 쏘는 뭔가가 느껴진 거예요, 언니한테. 아~ 이제 확실히 숙성된 양념이라 짜거나 막 자극적이지 않고 이 소스로 부드러운 맛, 부드러운 맛. 갈매기 살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다. 아, 궁금해. 이 껍데기로 또 마무리를 또. 아, 요즘 또 저 젠지들 껍데기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고기 갔을 때 3인분을 시키면 나오는 거겠네요. 오, 아, 이거 이거. 톡톡 튀네, 우리 껍데기. 이것도 서비스로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작전이 좋으시네. 아, 맛있겠다. 아, 이분이 저렇게 되면. 아, 근데 껍데기 아까 보니까 그냥 딱 봐도 두툼한데 그냥 딱 맛있게 생겼어요, 그냥. 젤리 같네, 젤리. 씹으면 씹을수록 이 콜라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득진득한 게 녹진녹진하게 변하면서 아, 맛있겠다. 난리 날려 가지고. 응? 이거 어떡하냐고. 이건 사이드가 아닙니다, 사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메인값이에요, 메인값. 껍데기도 미쳤고 고기도 미쳤고 저도 미치겠네요. 아? 아, 또 껍데기를 또 따라갈 게 없지. 아 맛있겠다. 오, 시원하게 또.